근데 이게 강의를 들어보시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낫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조금 낫고요. 반복을 할수록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전이란 얘기죠.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거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에다가 별표해 놓은 것도 있죠. 예, 거기 일단 중요하단 얘기예요. 아예 못을 박아줬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요령을 우리가 대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후에 보면은 계산 문제 그거 하죠. 예. 계산에 대한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좌를 들으면 기본적인 그 문제는 풀수 있는 그 요령은 생겨요. 그리고 간단한 애들은 암산으로 대입해서도 풀수 있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해드려요.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이거를 시간 안에 풀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뒤로 빼서 풀고. 예,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도 요런 것들은 시간 안에 풀수 있으니까. 풀더라도 요런 배열해서 우리가 대입해 보는 거. 오히려 그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 주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조금 더 끌고 들어가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한 9문제 평균적으로 나오면 그중에 3, 4문제는 쉬워요. 한 3문제 정도는 또 난이도가 있고. 그죠? 그 사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점수만 확보하시면 돼요. 우리의 최대 목표는 한 70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수로 3, 4개 틀리더라도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죠? 근데 학계로는 웬만하면 60점 나와요. 웬만큼 하면. 지금 얼굴 표정이 불신에 가득한 표정이군요. 너나 쉽지, 뭐 이런 거군요. 안 그렇다니까요. 네. 얘가 그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적에는 안 줘요. 제가 지금까지 1교시 수업할 때 3월에 또 시작하겠다고 공부하신 분들에서 기본적인 용어 뜻을 설명해 준 거고요. 우리 그 개념하고 분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구별할, 왜 별표해 놓고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별표한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에.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해드렸냐면 얘를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기술적, 이거를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법 경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사고를 우리가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에서 얘네들 둘 있죠.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 있죠. 요거는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목만. 그왜 제목만 알면 되냐면 부동산을 인식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두 개의 분류는 어느 나라에서 분류하든지 간에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 수준 외에는 잘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시험도 이거 두개 주고 예,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을 올바르게 묶인 거를 출제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술적 개념 있죠? 얘는 공간,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위치 있죠? 요렇게 네 가지로.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로? 우리가 항상 학계로는요,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예요. 일단 왜 그걸 얘기하냐면 일단 떠오르지 않으면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라고 그랬어. 그럼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단초라도 되잖아요. 그죠?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낫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자산, 자본, 예, 생산 요소, 상품, 예, 그다음에 소비재. 이게 종류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는 이렇게 해서 공자 묶어줬고요. 공자가 바라본 경치 이렇게 해서 묶어줬고, 여기는 지명 얘기해서 3번 있죠. 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 한다고? 소비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묶어버리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떴을 때는요. 얘가 생산 요소로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뭐로? 소비재료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생산 요소이지만, 우리가 직접 소비하기도 해야 하네요. 소비하는 거죠. 휴양지나 관광지로서 우리가 직접 소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자, 이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기출에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는 한번 꼭 다뤄봐야 돼요. 예, 그거를 분석을 했었을 때 시험에서 이렇게 인용이 됐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게 반복되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는 같은 사람이 냈구나. 아, 이런 게 보여요. 배열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회차별로 보잖아요. 회차별로 보면 그걸 못 느껴요. 그걸 이제 묶어서 놨을 때. 그럼 이제 그게 구별이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푸는 요령이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배열이 다 있는 거예요. 배열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생산 요소로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죠? 둘 중에 대체재가 어느 게 더 많냐 이런 얘기예요. 대체재가. 대체재 아시죠? 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있죠. 자산, 생산 요소 중에서 어느 게 대체재가 많겠어요? 자, 글자 기내를 버려보세요. 그쵸? 얘가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론으로 혹시 또 여기서 나올 때는 이제 그 정도. 자, 우리가 생산 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 얘기하죠. 그죠? 그럴 때 그 토지 있죠? 그 토지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요 자산이라는 거는 대체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화폐 자산 아니면 왜 우리가 금융 자산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그 얘가 대체재가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계속 활용해 갖고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 공간으로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토지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한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면적에다가 연면적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즉 건물을 고층화시킨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적은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있는 거고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법률적이라고 해놨죠. 법률적인 관계는 협의의 부동산하고요. 무슨 부동산? 예, 광해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분류는 이건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나라마다. 그럼 왜 나라마다 틀리다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 보면요. 28페이지에 기술적 개념, 그 밑에 가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옆에 가면 29페이지에 법률적 개념이라고 해놨죠. 법률적 개념의 페이지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어에 대한 인식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협의의 부동산 있죠. 협의의 부동산이 우리가 바꾸게 되면 좁은 의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구별이 우리 민법상의 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에 출제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세 번 다 나온 거예요. 세 번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 및 정착물로 구분하는 거는 우리 민법상의 규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정착물. 그죠? 우리는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영미법상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보질 않아요. 걔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에 따라 이 체계가 틀리잖아요. 그걸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광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걸 낸다고요. 그죠? 의미를 물어봐요. 그죠? 준 부동산을 우리가 특정의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이에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냈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짐을 쭉 가가지고 자 얘네랑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수단을 가지고 있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생각한다고요.
부동산인데 왜 동산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준이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 준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의미 용어를 구별하면은 여기서 나오면 웬만한 거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중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만 추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만 알면 되고 종류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 종류도 제가 이제 문제 만들어서 드리고 생산재, 소비재, 자산 이런 거 구별하게끔 또 지문으로 나눠서도 주고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여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웬만한 내용이 나오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맞다 틀리다가 그게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처음부터 풀리진 않아요. 네,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다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중에 얘만 따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부동산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일단 토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범위 있죠. 예.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소유권이라는 건 배타적인 권리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건 없다. 그러면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틀릴 거 아니에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가 존재하죠. 그죠? 독립된 정착물이 있으니까. 재작년 문제가 그게 답이었다고요. 토지 소유권을 물어봤을 때. 그러면 거기도 역시 독립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념보다는 뒤로 넘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정착물이 있죠. 근데 요 정착물에 보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이걸 구분해 주는 건데 이게 영미법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 또. 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명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법 배우셔서 아시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관계가 표시된 애들이 있죠. 이름표 붙이거나 뭐 띠를 둘러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있죠. 나무도 비싼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에서 걔들만 별도로 우리가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네. 걔도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농작물 관계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었을 때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린 적도 있어요. 자, 매년 경제학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단연생 식물이나 자연식생 있죠. 또는 수목 있죠. 얘들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얘들은 매년 경제학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나 단연생 식물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어? 자, 거기 그 박스 있죠. 30페이지 박스 있죠. 정착물. 거기 박스 있잖아요. 건물, 수모,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뭐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그 밑에 하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있죠. 그럼 교량, 담, 돌담, 구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구거라는 건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 얘기했었죠.
그죠? 거기 나에 보면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목과 다연생 식물과 같은 자연과실 그리고 지중해 암석 그 다음에 토지 지하수 같은 토지의 구성물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착물이라 해놨죠. 그러니까 얘들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토지 산 매매하면 같이 따라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뭐가 있어요?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벼라든가 옥수수 이런 애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틀리다고요. 벼라고 옥수수 얘들은 뭐냐면 경작 수확물이라고요. 경작자의 노력이 있었을 때만 이게 수확이 가능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죠. 이게 갑 소유 땅이고 이게 을 소유 땅인데 갑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을 열심히 개간해서 이렇게 수확을 열심히 내는 사람인데 이 땅은 놀리고 있는 땅이에요. 잡초만 무성해요. 이 사람의 성격상 봤을 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일부러 자기가 좀 개량해 갖고 작물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다가올 때쯤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죠? 내 땅에다가 이걸 심었으니까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의 논리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작 수확물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라고요. 그러니까 논을 매매하더라도 벼를 같이 묶어서 매매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그걸 경작 수확물로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게끔 애가 자라야 되겠죠. 씨만 뿌렸다고 걔가 경작 수확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민법에서는 안 낸다고요. 민법에서 낼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어디에서 넘어오면 학계론을 넘어오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 중에 이렇게 하면서 얘를 포함시켜가지고 틀리게 준 거예요. 변화 옥수수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독립된 거로 보는 거니까. 구별할 수 있나요? 예? 괜찮아요. 이게 또 하면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착물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독립된 걸로 취급되는 애들이 있죠. 예, 그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시면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이라고 해놨죠. 31페이지에. 그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정착물의 구분이라고 그랬을 때 이 정착물이라는 건요. 영문상에서 우리가 픽스처라고 그래요. 여기에 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영미법상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영미법에서는 얘네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별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예. 네. 이게 중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중개업자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있죠? 예.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간다는 얘기는 걔는 동산으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취급된 애들만 중개의 대상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동산은 별개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개업자가 알아야지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 우리나라는 왜 중개 하게 되면 계약서 쓰죠. 그러면 붙는 게 중개 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 있죠. 등기부 등본 있죠. 이 정도만 서류로 붙어요. 근데 걔네는 계약서가 두텁다고요. 걔네는 그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래를 해요. 전문가를 내세워서. 그렇지 않게 되면 개인 간에 거래하다 보면은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 있죠. 예, 이게 뭐 빈번한 애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길 가는 사람 뒤에서 사장님 그러면 열에 아홉이 돌아본다는 거죠. 미국 애들은 변호사님 그러면 열에 아홉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미국이 변호사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뻑하면 뭐가 붙는 거예요? 소송이 붙는 거예요. 소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여기 보면 편의점 이렇게 쭉 많이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걔네 법률사무소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느 데 가면은 그 저기 그 병원 있죠. 조그만 의원. 얘들이 무진장이 많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기 동남아 같은 데 태국 같은 나라 보면은 치과가 발달이 돼 있어요. 또. 그 발달된 게 뭐냐면 걔네가 물이 안 좋대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한 수십 년 장기적으로 이 물을 마시다 보면 이 치아가 이렇게 희석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걔네는 그게 또 발달이 됐나 봐요. 근데 문제가 치료비는 우리나라보다 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싸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치과 치료라는 게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정착물 있죠. 예, 얘네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원래 얘네는 분리된 동산이라고요. 근데 얘네가 뭐 해서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뭐가 되면 예, 연결이 되면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 드렸죠. 욕조가. 얘가 건축 재료상가라든가 인테리어 가게에 진열돼 있을 때는 틀림없는 동산이에요. 근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어디에 그렇죠? 욕실에 딱 부착이 되면 성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를 동산하고 정착물을 왜 구별해 줘야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얘네가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있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산과 정착물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구분 기준에 보면은 거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해놨죠. 이 부착되는 애를 뭐 할 때? 제거할 때 있죠.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기능 면에서 그죠? 효용을 떨어뜨리면 걔들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이제 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형광등 같은 거나 얘 같은 거 다 빠져요. 돌리면 빠지는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전력을 갖다 활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효용에 지장을 주는 애들도 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 있죠. 예. 이게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면 걔가 움직이더라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 열쇠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열쇠는 어디에만 맞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 자물쇠에만 맞게끔 고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소개가 교회나 성당에 예배용 의자 있죠. 책상. 걔는 예배용으로만 제작된 거예요. 강의용으로는 부적합해요. 예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죠. 그러니까 찬송가라든가 성경책을 놓고 예배 보기에는 편리한 구조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를 적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집에다 에어컨 설치한 이유가 뭐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뭐로 취급한다? 그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그거는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매매할 때 그 에어컨은 가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들과의 관계라고 해놨죠.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건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하면은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자가 설치한 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동산. 그렇죠? 여기 옆에 보면은 한때 여기 약국 막 지금 그 공사하고 그랬잖아요. 가보면은 약국 진열대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 진열대는 자기가 약국을 운영할 때 거래를 편하게 위해서 약을 진열해 놓게 해서 진열대 설치한 거예요. 약국 이사 가면 진열대 어떻게 돼요? 가져간다고요. 그걸 거래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보면은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 등 같은 임차자 정착물은 뭐로? 동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협의회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거까지 한 거고요.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부동산이 나와요? 광해 부동산. 그러면 이제 광해 부동산이라는 거는 협의회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 부동산이란 등기 등록 등과 같은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처리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단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걔들을 재단으로 묶어준 이유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이 나온다고 해도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것도 있죠. 나중에 저희가 테스트할 때 다 집어넣는다고요. 정리가 돼 있나 이거를.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옛날 속담은 그런 데 있잖아요. 맞은데 또 맞으면 문장이 아프잖아요. 틀린데 또 틀리면 상처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틀릴 수 있어도 다음에는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공부에 탄력이 붙어요. 아무리 하더라도 성적이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진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자신감이 붙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특정한 과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오면 무조건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가긴 어딜 가냐고, 이거 알려주고 가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학원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들고 와서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언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 에? 아니 표정관리만 하지 말고 뭘 물어보긴 물어봐야 돼. 궁금한 건 어떻게 해소해요? 여러분끼리 합의 보나요? 어? 그런 합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 모르겠는데? 너는 알아? 모르겠는데? 그걸 한 사람이 결론 내주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합의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아니 물어봐서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인강부놈들에게 앞전에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막 원고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쉽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은. 그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올해 내가 이걸 꼭 합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나오거나 중요한 거는 다 짚어줘요. 그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같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에 대한 뭐를 갖추고 있는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는 특정의 뭐를 얘기한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산 또는 동산의 집단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낸 이유는 이 협의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물로서에 대한 뭐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준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 있죠. 건설기계 있죠. 그 다음에 선박 있죠. 선박도 몇 톤 이상. 예, 20톤 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기 있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반평에서 배웠잖아요. 자동차는 무슨 법으로. 예, 여기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반적인 시장 형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건설기계 거래사를 비교로 평가한다. 그럼 틀리잖아요. 중장비가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기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그거를 다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포인트 되는 것만 일단 정리가 돼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3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박스에 용어 나와 있죠. 복합 개념은 아까 부동산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거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아시죠? 복합 부동산의 또 다른 표현은 건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거나 토지와 임목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요. 예, 건물이 있으면 얘 따로 등기하고 얘 따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얘네를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본다고요.
이렇게 일체로 취급된 애들을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토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잇몸이 들어가 있으면은 실상 따로 또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은 되지만 실상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복합. 그래서 복합부동산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건부지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는 토지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들어간 애들 있죠. 주상복합 아시죠? 예, 그래서 1층에서부터 2층까지는 상가쓰고 그 이상은 주거의 형태로 쓰이는 거. 그렇게 용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 있죠. 예, 걔가 시험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구별했죠? 자,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다? 기술적 개념. 오, 네 가지,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은? 오, 다섯 가지 있는 거예요. 그죠?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토지 및 정착물 있죠? 정착물 중에만 독립된 걸로 일부대로 간주된 애들 있죠?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 뭐 있어요? 건물. 그죠? 건물.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때 건물 빼고 다른 거 대보세요. 건물 빼고 다른 거. 네, 맹발군 주목의 집단 또. 어, 미국에 그렇죠. 경작 수확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농작물 안에 그 미분리 가시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몇 개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고기를 보라는 거예요. 고기를. 거기를 내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거기가 정리가 된 거고 제목을 한두 개밖에 못 된다는 얘기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애들이 깔리면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디선간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헷갈려 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런 것도 있죠? 어, 그런 거. 그게 이제 구별이 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특정의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입에 붙지 않고서는 지문으로 나오면은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됐으면 헷갈린다고요. 어, 준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동산이라고 해야지? 이게 틀렸나 보다.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시험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실수와 착각이 발생하냐면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죠. 한 2시간 주고 40문제 풀려고 그러면 웬만하면 60점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40분의 시간 안에 40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시간에 압박을 받으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부동산 분류라고요. 거기 보면 34페이지 있죠. 예. 여기 부동산 분류에서는요. 일단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주택의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예,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여기서도 용어나 이런 거는 시험상에서 내요. 국제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지나 획지 용어 배우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상의 용어하고는 조금 인식의 접근이 좀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법상에서의 부지라는 건 건축 용도로 조성된 애들이 이제 우리가 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획지라는 건 두 필지 이상으로 구성되는 게 획지라고 얘기하는데 감정평가상에서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그게 획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시험에서 용어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눠 놓고요. 도시 지역은 다시 그 안에 예, 주상 공록으로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위치 바꿔서 냈다고 그랬죠. 두 번 썼어요. 두 번의 위치를.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지역이 있죠. 주거 지역도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전용은 1종하고 2종. 그죠?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어떤 용도 목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2종 전용 주거 지역. 응? 그죠? 그 양호는 들어가요. 1종도 양호 들어가고 2종도 양호가 들어가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에. 그럼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죠. 걔네는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종별로 우리나라는 다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위치 바꿔서 한번 낸 거잖아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제목만 바꿔서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공법에서 낼 만한 난이도가 아니에요. 근데 학교론에 들어오면 그게 위력을 발휘해요. 왜? 2차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낯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또 출제한 거예요. 그게 학교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법에서 그걸 낼 만한 난이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학교론으로 들어오면 위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 있죠?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하나의 대지에. 어? 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시험, 우리 학계론에서 시험 지문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공법에서 도시개발법도 배우시죠? 도시개발법상의 용어도 내는 거예요. 그게 작년 시험에 등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용어는 공법을 배우실 때 기초적인 용어를 꾸준히 정리해 놓으시면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로 구별을 해요? 예, 28개의 뭐로? 예, 지목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주로 얘네를 물어본 거예요. 예, 얘네 구별할 수 있느냐. 국어는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이는 연못 저수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제목 바꿔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국어는 두 번 정도 답으로도 유도된 적이 있고, 그렇다고 학계론에서 이 지목을 다 외워주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고요. 그죠? 공시법 배우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공시법 안 배운 사람들은 용어가 생소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일단은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출제자들이 왜 국어 유지를 썼겠어요? 제목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 39페이지 가면 거기 보면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해놨죠. 예, 거기다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토지 활동상의 분류서부터 한번 정리하시죠.